안녕하세요. 그린나라 TV 그린나라 산비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양제 다들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영양제를 꾸준히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과연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음식만으로도 충분한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코펜하겐 쇼크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쇼크라는 말이 붙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실게요. 2007년 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젤라코 비치 박사팀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항산화 비타민 보조제와 사망률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결과가 기존의 비타민 효능에 관한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여서 파문을 일으켰고 코펜하겐 쇼크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합성 비타민 A, E,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하면 사망률이 5% 증가하고 따로 섭취할 경우엔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는 4%, 베타카로틴은 7%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결과가 쇼크하죠?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비타민 보조제를 꾸준히 드시던 분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건 아닌가? 암에 걸리진 않을까? 많은 두려움에 떨었겠죠. 자, 바로 이 논문인데요. 요즘도 이 논문을 찾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펀메드라고 해서 의학 저널을 서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제목을 치면 요즘도 뜨더라고요. 그 자마라고 해서 굉장히 저명 있는 의학 저널인데 거기에 2007년 2월에 실렸었습니다. 자마는 워낙 유명한 의학 저널이라 여기에 실린 논문이 틀릴 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그 한 개인의 그 데이터 조작에 의한 편향된 그런 논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자, 바로 이 사람인데요. 데이터 편집의 달인 크리스티안 글루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논문만을 골라내고 또 데이터를 조작을 한 거죠. 딱 봐도 좀 사기꾼 같이 생겼죠. 이분은 하병근 박사님이라고 해서 비타민C 메가도지 요법을 연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응용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 폐가 안 좋으셔서 본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셨고 또 현대 의학의 한계를 느끼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비타민C 메가도우즈 요법, 또 N-아세틸 시스테인 이런 이제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병도 치료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앞에 논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기고를 하셨고요. 제가 그걸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항산화제 임상실험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임상실험 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68건의 연구자료를 골라서 메타 분석법을 이용해서 사망률을 분석한 것인데요. 분석 결과 사망률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연구자료에는 18세부터 103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23만 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사망 원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구마다 투여 용량과 기간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8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103세에
노안으로 사망한 사람의 항산화제 복용 여부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석 결과 사망률에 아무런 차이가 없자 이들은 다시 논문을 선정을 합니다. 그들이 판단하에 저편견군이라고 판단한 47건만 골라서 다시 분석을 했더니 항산화제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바로 이 논문을 고르는 과정에서 편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나머지 21건은 이제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비타민C와 셀레늄의 효과는 살짝 뒤로 숨겨버렸습니다. 그들이 잘라버린 21건의 논문만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사망률이 9% 줄어들었고요. 비타민C는 사망률을 11% 감소시켰고 셀레늄은 사망률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그럼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천연 비타민을 먹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많은 천연 비타민 제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천연 비타민이다 하면서 과대 광고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효능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성 비타민 C가 체내로 들어가면 그 형태나 작용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얻은 천연 비타민 C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천연 비타민 C라고 해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이 합성 비타민 C에 과일 염매를 조금 섞어 넣은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성분 분석을 잘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양제를 복용해야 되는 이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오염 심한 건 다들 아시죠? 토양오염이 심하고 토양 자체에 영양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먹을거리들을 크고 탐스럽게 키우기 위해서 화학비료나 호르몬제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크고 탐스럽긴 한데 정작 그 안에 중요한 영양소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현대인들 너무나 바빠서 제때 끼니 못 챙겨 드시고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음식물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조리 과정에서 지나친 가공, 도정으로 인해서 많은 영양소들이 손실되죠. 이런 결핍을 면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A나 뭐 C, D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은 영양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영양결핍인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